민선 7기 경기도는 자가용보다 더 편리한 대중교통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를 통합 관리할 경기교통공사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경기지TV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의 대중교통 체계를 관리하는 경기교통공사가 12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경기교통공사는 도의 대중교통수단 통합관리, 버스 중공영제, 광역교통시설 확충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일본부 5팀, 98명의 인력으로 운영됩니다. 우리 공사는 비전을 새로운 경기, 편안한 대중교통 서비스로 정하고 전문성, 치열한 준비, 도민 공감 서비스를 핵심 가치로 두어 업무를 추진해서 자가용보다 더 편리한 경기도 대중교통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선 경기교통공사는 경기도 공공버스를 138개 노선 1,350대에서 208개 노선 1,960대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돕는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와 신도시, 농어촌, 산업단지의 수요 맞춤형 교통수단 도입 등의 사업도 추진합니다. 경기교통공사가 앞으로 이런 경기도의 수많은 교통 난제들 이런 것들을 다또 아우르고 31개 시군의 컨트롤 타워가 되시고 더 크게 나가서는 우리 수도권에 명실상부한 교통의 플랫폼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경기도 산하기관이 처음 들어선 양주 시민들의 기대도 높습니다. 경기교통공사 출범으로 그간 소외된 경기 북부 지역의 교통 인프라 확충에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경기교통공사가 우리 지역의 입지함에 따라 가지고 지역 주민들은 우리 지역의 대중교통 서비스라든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교통공사는 출범 직후 경기교통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기지TV 김태희입니다.